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은동 자택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요. 한미동맹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나눴습니다. 과연 그 외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아마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30분간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양측 사이에 통역도 있으니까 감안하면 30분. 과연 길다고 해야 될지 짧다고 해야 될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대화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전화를 누가 걸었느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기싸움,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포한다. 북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역시 북핵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 한미정상회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특사대표단을 파견하겠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다. Great ally. 맞게 표현했습니까? 정청희 위원님. 두 분이 통화했어요, 30분간? 네, 통화를 해서 한미동맹의 공고한 동맹의 유지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수 정권, 한국에서의 진보 정권, 그다음에 보수 정권, 보수 정권, 또 한국에서 이제 보수 정권이고 미국에서 진보 정권, 이렇게 될 때가 있을 때 궁합을 보면요, 물론 보수 정권, 보수 정권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고 미국에서 진보 정권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고 이제 미국이 보수 정권에 조금 삐걱거립니다. 그때가 이제 그 부시 대통령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미스거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춰서 벌였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저께는 그냥 서로 이제 뭐 알아서 서로 좀 간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덕담을 하고 헤어졌는데, 예, 결국은 이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의 입장 차이라든지 생각을 좀 공유해보는 자리가 필요한데,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조금 유머도 좀 나누고 둘이 또 치열하게 얘기도 하고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를 잘 안 친다 그러죠? 못 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의 자질로서 골프 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골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일단 6월 말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G20 회의가 있어요. 그때는 시진핑과 아베도 만나게 되는데, 일단 이 이전에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후보 시절 때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지 않고 북한에 먼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호되게 역풍이 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에 빨리 가고 싶다. 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어느 나라 정상을 먼저 만나느냐, 이게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이 기싸움인데, 우리는 다 미국 대통령 먼저 만나. 그렇죠. 역대로 뭐 다 그랬습니다. 관행적이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어디 만나느냐가 그다음 어떻게 보면 만나냐? 중요해요.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었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중국으로 바뀌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일러 보통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자간 회담이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 G20 계기로 그쪽에서 따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중국은 또 따로 갈 테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진핑 주석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의 축전을 보냈는데 메시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달라. 이게 축하 메시지 이면에는 사드를 좀 철수해달라. 뭐 이런 압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외교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갖고서는 사드 문제를 갖고 10만 달러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 10억 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까지 그 현재로 남아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차기 정부를 이관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기 정부가 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일본 문제도 간단치가 않거든요. 특히 이 소녀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재협상 문제 뭐 이런 모든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가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축은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사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사드가 이미 경북 성주 롯데골 부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끌어가겠다라고 했던 뭐 대통령이 발표했던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 입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집권 3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가장 첫 번째 주요한 외교적 현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냥 축하 메시지만 전할 것이지 전하면서 쓱 사드 문제 갖고 벌써부터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 김광덕 전 부장님, 예. 미국, 영국 언론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을 썼더군요. 원래 햇볕 정책은 sunshine 영어로인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문, 뭐 별명이 그래서 달림이라는 애칭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moonlight, 달빛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와 충돌할 것이다. 영미 언론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궁합이랄까요? 삼김 시대 때부터 대선 취재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